웨트오일 발랐을 때랑 떡져 보인다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모발에 있는 숨을 죽여주기 위해서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식케어 본점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선우입니다. 아큼드 플리쉬 오일을 가져왔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법이 엄청 중요한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 머리에 직접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발머리로 이제 싹둑 자른 상태예요. 지금 제가 가볍게 매직기로 그냥 쭉쭉 모발 양에 따라서 양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 저처럼 숱이 많은 분들은 500원짜리 동전만큼 모발 숱이 조금 저보다 적으신 분들은 조금 더 양을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를 겉에면부터 절대 먼저 바르면 안 돼요. 모발을 이 안에부터 발라주는 이유는 모발에 있는 숨을 죽여주기 위해서예요. 웨트오일의 장점은 저 같은 방방 뜨는 곱슬머리 분들이 숨을 죽이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모발의 안쪽부터 숨을 죽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모발을 세 등분으로 나눈다 생각하면 아까는 안쪽을 발랐다면 이번에는 절대 한 번에 이렇게 비비듯이 바르시면 안 되고 손에 남은 소량으로 이렇게 끝을 따로 골고루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다 넘기신 다음에 손으로 가닥가닥 스프레이 없이 앞머리에 오일만 발라줘도 뭉쳐 보이게 딱 연출할 수 있고 촉촉하게 연출한 거 볼 수 있어요. 고객님들이 처음에 사용하실 때 뭉쳐 보인다, 떡져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이유는 이 오일을 모발 안쪽부터 바르지 않고 겉에부터 그냥 이렇게 발라버리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모발 안쪽 3분의 2쪽 그 다음에 남은 걸로 겉에를 발라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출한 것처럼 뭉쳐 보이지 않게 텍스처만 살게끔 연출 가능하고요. 웨트오일 발랐을 때랑 떡져 보인다의 차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머리를 안 감은 느낌이 들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머리를 안 감았을 때 생각하면 기름지는 부분이 윗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는 바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아랫부분들만 촉촉하게 발라주는 게 좋고 기름지는 거는 여기 위에 부분을 너무 많이 발랐을 때 떡져 보인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그런 분들은 이 위에 앞머리나 이런 부분은 바르는 걸 잠시 피해 주시고 안쪽부터 바르는 게 익숙해지시면 위에까지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웨트오일을 바르면은 저처럼 텍스처가 살고 살짝의 이런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게 웨트한 촉촉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촉촉하게 적시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더 양을 늘린 다음에 보이는 데만 잡고 한 번에 뭉텅이로 바르시면은 또 떡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닥가닥 잡아서 저는 이렇게 꼭 세 번이나 발라도 전혀 떡져 보인다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가 모발에 알맞게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바르지 않고 적당한 양으로 나눠서 도포를 하기 때문에 세 번을 발라도 지금처럼
떡져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촉촉해 보이는 느낌으로 나타내. 그리고 원하는 느낌의 연출을 하신 다음에 손바닥에 이렇게 오일이 남아있을 때 찝찝하실 수 있는데, 그냥 천연 제품이어서 손이나 몸에 발라도 전혀 이물감이 없어요. 건조하지 않게 남은 오일을 그냥 몸에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모질이 얇으시거나 기존 제품이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다면 가벼운 타입의 라이트 버전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먼저 이 라이트 제품도 추천드리니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나 이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